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앞으로 10여 개월 뒤에 과연 어떤 당이 원내 1당이 될까?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제국의 앞날이 결정된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룩하고 있는 검찰제국의 완성을 위해 총선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플랜을 가동 중에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정적 제거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최대 정적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가하는 검찰의 집단 린치의 속내는 이재명 죽이기를 통한 민주진보 진영의 와해와 비도덕 프레임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기득정당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대선 이후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마타도어 마녀사냥을 통해 비호감 프레임을 써야 했다. 야당 대표를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을 위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여 치욕을 겪게 하고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어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인맥들을 가두리 잡기 식으로 옥죄였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검찰은 모든 의혹의 최종 책임자를 이재명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 등으로 전격 기소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위례신도시 의혹, 선거법 위반, 정진상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에도 이재명 대표를 계속 끊임없이 법원으로 매주 출석시켜 망순주기와 함께 정적 제거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 하나 없는 모의 위증으로 쌓아올린 이 행태는 사상 누각이 되어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장동 뇌물 428억에 대해 검찰은 연기를 피우며 이 대표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여론몰이 해댔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서는 빠져버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의 정적 제거는 조국이다. 최근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직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여야 함에도 서울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려버렸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다. 만약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면 이 또한 정적 제거의 일환으로 보인다. 두 번째 플랜은 노조의 무력화다. 윤석열 정권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부르짖었지만 실상은 노조 무력화였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으로 향후 노조와 경찰 간의 극렬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에 윤석열은 건설 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탄압을 예고했다. 지난 MB 정권 때 등장했던 최루탄과 물대포의 등장도 멀지 않아 보인다. 세 번째 플랜은 선관위 장악이다.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갑자기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들고 나왔다. 수천 명에 이르는 선관위 직원 중 달랑 2명 정도의 자녀가 특혜 채용을 받았다면서 선관위 감사 수용 압박 및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태와 선관위원 전원 사태를 들고 나왔다. 이러한 선관위 장악 시도는 선관위를 악마화하여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케 하려는 전략적 행위로 보인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된다면 돌아오는 총선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이다. 네 번째 플랜은 시민단체의 무력화다. 윤석열은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노총 손보기에 이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여러 시민단체를 옥죄고 손보겠다는 심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을 폐지하고 시민단체의 밥줄을 아예 끊어버리겠다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비공개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 다음 비장의 다섯 번째 카드는 바로 이동관이다. MB 정권 당시 이른바 언론장악 선봉장이었던 이동관을 다시 회생시켰다. 그를 통해 공영방송 장악 및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동관은 현재 자신의 아들 학폭 논란 등으로 어려운 인사청문회를 맞이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이동관 카드를 관철시킬 전망으로 보인다.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오르면 MB 정권 때 보았던 언론인들의 줄줄이 해직과 탄압이 시즌2로 시작될 것이다. 여섯 번째 플랜은 민주당에 대한 아주 나쁜 정당 프레임 씌우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의혹과 관련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회의장에 앉아있는 일부 의원들을 동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오늘 표결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 내용은 여과 없이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확실한 증거 없이 던지고 보는 한동훈의 발언으로 많은 중도층은 민주당에 대해 어쩌면 나쁜 정당 이미지로 각인될지 모른다. 그리고 끝으로 일곱 번째 플랜은 여론몰이다. 최근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 기사에 대한 댓글은 중지되고 새로운 챗봇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댓글 부대들은 유튜브, 페북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해외에 서버가 있어 여러 계정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추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여론이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진보 유튜버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가 서로를 헛뜯고 원수가 되게 만들기도 하며 여러 커뮤니티, 단톡방을 돌며 여론몰이 중에 있다. 해당 사실은 열린고함TV 경영권 강탈 사건이 촉매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나갔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심도 있게 취재 중에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가동 중에 있다. 지난 MB 시절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정책을 비판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말이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가 독일 사회를 장악해가는 과정을 그린 독일 신학자 마르틴 니멜러의 시를 소개한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